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이 학자 융자금 스토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박현경 기자도 한 소식 한 가지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학자 융자금 탕구와 관련한 사기가 지금 많이 벌써 또 이 사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연방거래위원회 TFTC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 렌트비는 올랐지만은 캘리포니아주의 이 도심지역 렌트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갖고 살기 어려운 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악의 주 15곳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기단들은 정말 돈이 되는 곳이면은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학자 융자금 탕감 소식이 발표된 게 지난 24일이었는데 벌써 이에 관련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학자 융자금 탕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관련 사기 이메일이나 문자 또 전화 받아봤다는 한인들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관련 사기가 일어나지만 크게 보면 학자 융자금을 탕감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와줄 테니 개인정보 입력해라. 네. 뭐 좀 더 빨리 먼저 탕감 받게 도와주겠다. 네. 또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사라지기 전에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주민들에게 조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네요. 네, FTC는 지난주 금요일인 26일 학자 융자금 탕감 발표에 관해서 들어봤을 텐데 사기범들도 마찬가지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자 융자금 탕감 관련 사기 피해가 생겨날 걸 우려하면서 컨슈머 얼럿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TC는 무엇보다 새치기에서 탕감을 빨리 받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또는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거나 이를 믿기로 돈을 뜯어내려 하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학자 융자금 탕감에 관해서 발표만 나왔지 뭐 지금 아직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국이 소득에 따른 자격 증명을 이미 하고 있는 800만 명에 대해선 별도의 포엄 작성 없이 인증되는 대로 학자 융자금 빚을 자동 탕감 또는 감축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인증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선 연방교육부가 정하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특정 폼을 작성해서 제출한 후에 그렇게 자격을 인증 해야 탕감을 해주게 되는데요.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몇 주 안에 세부 사항을 또 제공할 방침이라고 지난주에 밝혔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네. FTC는 신청이 하루아침에 가능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 밝히면서 신청이 가능해지면 당국의 발표가 있게 되는 만큼 그 전에 기승부리는 이 사기 조심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네. 조기에 신청하거나 특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보장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범인 만큼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되는 점 기억하라고 FTC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카카오톡으로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10,000 스튜던트 대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다시 받게 됐기 때문에 보낸 사이트로 클릭하고 절차를 밟으라라는 카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지인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문자를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받은 거가 24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일이었네요. 당일이었어요. 당일에 벌써 네. 사기꾼들이 네네. 펼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 외에도 또 FTC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언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연방교육부 웹사이트 ed.gov subscription 여기에 들어가서 이메일 입력하고 그 연방학자융자금 관련 업데이트를 체크하면요. 구독 서비스 통해서 관련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자융자금 탕감에 관한 새로운 절차 소식 받아보란 조언입니다. 네. 또 이 학자 융자금 관리하는 론 서비스가 누군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론 서비스들이 보내오는 안내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기단은 Federal Student Aid Identification을 요구하는데 이걸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FTC는 경고했습니다. 이걸 주게 되면 사기단이 그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신분을 도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는 뭐 레러헤드 카피하거나 그럴듯한 정부 웹사이트 주소 이용해서 가짜 웹사이트 만들고 진짜 당국에서 보낸 것 같은 그런 문구로 사기를 치는 맞아요. 만큼 자칫 잘못하당 속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사기라 생각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고 또 돈을 붙이거나 크레딧카드 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사기로 생각해 피해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 용자금 탕감 받으려다 더 많은 빚을 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란 지적입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